자, 안녕하십니까. MBN골드 대표 전문가 최현덕 매저입니다. 자, 연휴 동안 여러분들 잘 쉬었을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연휴 동안 미증시가 큰 변동이 없었죠. 다만 내일부터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서, 제가 오늘 초간단 시황, 예. 일단 VIP 회원분들한테는 상당히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 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 바이오, 원전, 예, 요쪽으로 집중을 하면서 사실 우리가 한쪽은 또 수익률을 쫙 했죠. 지난주에 화장품 쪽, 이 K뷰티 쪽은 쫙 수익률을 하면서 다시 저가 매수를 노리고 있고, 연휴 끝나고 나서 이제 바이오, 원전, 에너지까지 보고 있는데, VIP 회원분들이야 뭐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어쨌든 자세히 잘 알고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설명드리고 있고, 내일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틀 거래하고 나서 또 주말이라서요, 사실 큰 변화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내일부터 이 FOMC 발표도 있고요, 또 금투세가 유예로 또 잡히고 있어서, 꽤 큰 상승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등은 무조건 나옵니다. 다만 그 반등이 나올 때 내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반등이 나올 때 모든 손실을 복구하고 수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건데, 예, 그런 종목을 갖고 있지 못한다고 하면은 계속 구경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연휴장 같은 경우도 이 흐름을 보시면 지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코스닥이 쌍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예, 물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은 다 손실이에요. 그 누구도 수익 날 수 없습니다. 인버스, 풋옵션 그런 분들 수익 났을까요? 종목은 죄다 물려있는데 그렇지 않겠죠.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다는 가정을 두고 내가 전략을 세우는 게 맞고요. 무조건 올라간다가 아니라, 예, 올라갈 때가 됐을 때 어떤 종목, 어떤 섹터가 올라간지 알아야 되겠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코스닥이 733에서 800까지만 가더라도 지금 자리에서 20, 30%, 30, 40% 올라갈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그것들만 사실 갖고 있어도 내 손실이 회복이 되고 수익이 날 텐데, 그렇지 못하다면 그 아주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네. 지난주에도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뭐 원전 바이오 많이 말씀을 드렸죠. 예,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부터도 SK이터닉스 같은 경우도 바닥에 잡아가지고요, 수익 완료가 다 됐고, 원전 바이오 놓치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AI 리쇼링, 이 전력 시대에 대해서 대비하자, 예,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요, 예, 절대 지금 시장에서 놓치면 안 될 것들, 예,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뭐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예. 왜냐면 자세히 말씀을 드려봐야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지금. 그래서 결론부터 쉽게 아주 초간단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예, 한번 집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FOMC, 내일 바로 FOMC가 있고요. 그동안 시장을 보시면 다우지수도 최고치를 찍고 있고요. 나스닥도 최고치를 S&P 500도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음봉이 나왔습니다만은, 예, 장주도 고점을 넘어갔었죠. 이런 모습 봤을 때 연휴 동안 큰 움직임은 없었지만은 분위기는 좋았다. 예. 엔비디아가 지금 올라가려다가 다시 한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꺾인 모습은 아니죠. 예. 결국에는 또 나중에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텐데, 예, 제가 볼 때 추석 끝나고 나서는 일단은 반도체 쪽보다는, 예, 이게 바이오와 원전, 에너지 요쪽이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FOMC 전망부터 좀 말씀드리면, 사실 전망이 중요하지가 않죠. 25베이스 포인트 할지 50베이스 포인트 할지 그거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찍기예요, 찍기.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50베이스 포인트를 하던 25베이스 포인트이나 하던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문제인 건데,
결국 시장이 그냥 매도할 생각이라고 본다면 25베이스포인트를 해도 이거면 됐다. 재료 노출 매도할 것이고 50베이스포인트 이날 해도 이거 고용의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매도하겠죠. 예. 근데 아마 이런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봤을 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되게 적고요. 왜냐면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이 소매가 잘 나오면서 결국 이 소매가 잘 나오면서 경기는 좋은 걸 얘기해주고 있고 또 이 소매가 전년 대비해서 내려와 있습니다만 저는 2.9에서 2.1 내려왔습니다만은 깊지가 않기 때문에 기울기가 완만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바라는 건 뭐냐면 금리 인하할 정도의 침체, 그죠? 그러니까 깊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 딱 금리 인하를 할 정도의 침체, 그걸 바라는 건데 그 신호를 지금 연준에서 어떻게 보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50BP냐 25BP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결국 25든 50베이스포인트는 하고 나서 연준은 이제 인터뷰가 있죠. 그러면 그 다음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시장은 연준이 지금 이것을 경기 침체로 보는지 아니면 침체 없는 선제 인하로 보는지. 그러니까 50베이스포인트 하고요. 침체 없다. 다만 선제적 인하다라고 주는 게 가장 나이스한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시장은 또 하나 할 겁니다. 그래서 50베이스포인트 하더라도 이게 고용이 둔화가 돼서 이 경기 침체가 좀 심각할 것 같아. 그래서 50베이스포인트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문제 없어. 다만 선제적으로 인하는 거 이런 시도를 주면 최고고요. 만약 25베이스포인트 하더라도 그 정도로 어떤 침체가 아닌가?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어떤 시도가 나오든 간에 침체 없는 선제적 인하 이 신호를 줘야 되는 거고요. 그게 나올 때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로 올라갈 것이고 아마 그런 시나리오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금리나 폭보다는 연준의 시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노무라가 이번에 또 쓴 보고서 보게 되면은 역대 연준이 50베이스포인트 인하했을 때 3개월 이후에는 중소형 지수가 또 가치주가 아웃폭풍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대가 나오면서 비트코인까지 급등을 한 거죠. 물론 완전 뭐 초급등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8천만원 넘어서 8,100만원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연주 동안 우리 그 또 엔화가 좀 내려와 가지고 지난번에 요거 엔화 내려오면서 우리 시장에 또 좀 하락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내려왔다가 좀 살짝 또 안정된 상황인데 어쨌든 요거 또한 연준의 어떤 FOMC 결과 이후에 환율을 보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가상화폐 관련주들 또 갈 수밖에 없고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한 거 바이오, 원전, 에너지로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린 건데 일단 이쪽 수급들이 잘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나 지금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바이오 쪽에는 지금 리브리벤트하고 렉나자 요 유엔 양이죠. 요 시험 결과 나왔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 에스파면 11월 달에 이 에이즈 이상, 그러니까 에이즈 치료제 이상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11월 달 얼마 안 남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기대감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에이즈 시장이 작년만 330억 달러, 그리고 2032년 되면 500억 달러 시장이 전망되는 건데 이게 또 어마어마한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파미 시데이모도 있습니다만은 실제 신약 개발 업체로도 주목받을 수 있는 거고, 또 로슈 할로자임의 티센트릭이 또 SC. FDA 승인 받으면서 결국 SC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내일 또는 금요일 날 키트루다 SC가 공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알테오젠, 알테오젠 놓치면 안 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절대 높은 게 아니에요, 알테오젠이요. 알테오젠 가격이 높은 게 아니다. 키트루다 SC 결과만 잘 나온다면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재료고 에스티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D&D 파마텍이야 지금 이 바이오 쪽의 트렌드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이기 때문에 얘도 지금 준비가 잘 돼 있고 리가켄바이오는 ADC의 국내 1번 종목인데
내년 상용화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연내에 또 기술 이전 기대감도 크고요. 그래서 일단 바이오 쪽에서 용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전은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전 세계에서 탈원전 못하겠다, 원전으로 간다, 이게 계속 집중 조명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탈원전의 근원이 유럽이었던 건데요. 뭐 이탈리아부터 프랑스, 스위스, 뭐 폴란드 등등에서 다 나오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바로 내일 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체코로 가서 이 원전 관련된 일정을 시작하는데, 이번에 황주 한수원산이 뭐라고 했냐면, 체코 원전 이후에 어쨌든 반값을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헐값에 한 거 아니냐라고 뭐라고 하고 있지만, 정작 유럽에서는 반값에 했어? 라고 하면서 K원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구체적으로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등의 고객들과 계약이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노르웨이하고 카자흐스탄 바이오들이 한손에 접근했다고 언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미 그 폴란드 같은 경우도 지금 그 LOI가 체결돼 있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계약도 체결돼서 다음 달 목표로 영역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하반기에는 원전 안 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일단 재료 자체도 굉장히 좀 핫한 재료 될 수밖에 없고, 또 여기에 중요한 게 4대 그룹 총수들도 같이 간다 나왔지만은, 예, 실제 우리 저 두산 그룹 회장하고요, 예, 박정원 회장하고 박지원 두산 에너지 회장까지 같이 동행을 합니다. 예. 그래서 관련된 또 이 MOU가 나온다면 힘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 기술, 네, 개별주에서는 한전 산업이 되겠죠. 네, 놓치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겠고, 바이오 쪽에서는 물론 수많은 바이오 종목들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알테오젠, 네, D&D 파마텍, ST팜, 리가캔바이오 놓치지 마라 말씀드리면서, 정말 중요한 시간이고요. 이 기회만 잘 잡으시면 여러분의 손실 복구하고 수익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 하락장 끝났을 때 얼마나 좋은 시장이 나왔습니까? 제가 계속 이 과거 경험 말씀드렸죠. 지금이 그런 기회입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 MBN 골드에서 3개월 가입하시면 플러스 50일 드리는 행사하고 있죠. 예, 한 달 가입하시면 10일 더 드리고 있습니다. 하실 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익이 왜 안 나냐? 결국 물려있기 때문에, 올라갈 종목에 물려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 계좌를 망치고 있는 거고요. 결국 나는 갈 거라 생각하는데 못 그런 경우가 많죠. 예, 왜냐면은 지금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포트가 보여야 되는데, 포트가 안 보이다 보니까는 항상 이 수익 자랑을 하는데 내가 가진 건 못 올라가고 있죠. 항상 포트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항상 포트를 공개하면서 선택과 집중하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들 방법 아실 겁니다. 예, 023490-4666 전화하시면 바로 결제 가능하고요. 내일 장중에 1588에 공지사표로 전화하셔서 가입도 가능하고, 예, 방 이동도 가능하니까, 예,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 회원가 이벤트를 놓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 지금의 시장, 지금의 저점에서 올라갈 때 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상상만 한번 해보십시오. 코스닥이 800까지 간다면, 예,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